別にお給料は5割も。神優ってある意味では芸術なのよ。공주매력200이상필요해아그래새끼올려야돼어차피그래요200이면꽤올려야되네그러면무도도나가야겠네 이하타라키부리だったわよ今回は特別にお給料は行ってきます공주되게힘들잖아이거생각보다楽しかったわ꼭공주돼야될까旦那様본거봤다바로수학제갈게요우리가아까그려놓은그림이있기때문에무조건1등아니겠습니까아빠연봉500골드딸은한만골드되는것같은데연봉기품300이상매력200이상今年も芸術祭が盛大に挙行される豊かな芸術は国の誇り国王陛下も諸君の作品をご覧素晴らしい素晴らしい王様に見せたいね상디3등선생님2등1등선이단연중では展示は今日までこれより審査に入る돈내놔붓도하나더내놔厳正な審査の末金銀銅の3賞が選ばれるのだでは受賞者を発表する銅賞の作品です3등점수정도보면돼사랑과청춘78점에이銅賞には国王陛下から奨励金ありがたき幸せ누구야배터리자続いて銀賞銀賞の奨励金は1200ゴールドだ우리선생님86점ありがたき幸せさて今年の金賞はこの作品に決定奨励金なんと4000ゴールド150점안들어오구만光栄の至りでございますねえ앞으로는참가안하고그림만걸어놓을테니까알아서돈주세요미모도자그림만들다사고평가도오르네또받았어 또팔아먹어야지 개이득인데여러분들그림또그려야되나요아니면가지고있나저그림저거냈잖아돌려주겠지반환되겠지또그려야되는거아니지이거설마부팔이돈네선물사자ここは雑貨屋ですよ。안그래도되지연금아이거뭐선물더비싼거없나요뭐이런거밖에없어요감수성이나올릴까인형120원이거얼마싸네차짱가자뒤에걸려도있네그래이제차짱가도돼 농사안하잖아これで飲むお茶は最高のティーカップの値段は500ゴールドだよはいありがとうお嬢様お誕生日わー嬉しいお父様비너스의목걸이를소지하는비너스의목걸이를지닌자요봐봐목걸이가있어야지만뜬다니까게이드기쁜13새끼13감수성13게이드게이드기쁨도150정도됐네아까기쁨300에새끼200된다고했나어단나様お嬢様마이터네ご主人遠方の珍しい宝物買わないか자지금경국의로브사면새끼40플러스될수있고요풍요한사면되는데요둘중에하나밖에못사거든어때경국의로브살까풍류한이래씨로봇아직못입어서풍류한가슴을크게해주는마법약이다해바로사용한다가슴커져서뭐해근데하긴가슴이좀커야옷맵시가좀난다더만여자들은미오지기아르바이트할수도뭐야시체닦기돈많이주겠는데얼마예요시체닦기풍류한지금바로써야되나잠깐만이거써야돼요나지금78인가바스트가풍류한을한알복용했다78에서가슴이 2cm 커졌어새끼오르나요매력안오르는것같은데풍류한왜필요한거야도대체아무것도안오르는데그냥가슴만증가하는데애가왜이렇게후덕하냐고요아좀살이좀쪘는데요애잖아내또성이나가자고그래성이나가자다네今度は誰に会いたいのだ주교만나후궁후궁만나아라저예요기후진사마여전히아름다우십니다아라가와이귀여운아이네이리오너라말상대해줬더니お相手してあげるわ외로운후궁이라고스팀업적떴어王様も年だし毎日が退屈で死にそうよ話し上手な人に飢えてるの인맥이2올라갔다왜이렇게안올라인맥
인터뷰 한번 하고. 왕자 다 만나고 기품 250 이상, 매력 200 이상, 도덕심 30 이상, 업보 100 미만. 그럼 기품하고 매력만 200, 250, 200만 올리면 되니까 쉽네. 신의 날을 도코니 기록しました. 마치가이나쿠 기록しました. 우리는 됐어. 3,800원. 잠깐만요. 하이, 고코와 작가야ですよ. 저번에 팔았던 거 있죠? 명장해본. 소레나라. 또 팔러 왔습니다. 고노 카카쿠데 히키토로. 1,500. 이렇게 조금 줘. 아, 좀 말 좀 쳐줘. 하이, 아리가토. 내년에도 똑같은 거 팔러 올 테니까. 부장사, 부장사. 왕자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단련시키죠. 무도. 무도 계속 가야 돼.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무도. 다이어트 하자고?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다이어트 된다니까. 왜? 그동안 뭐 잘 안 좋은 게 있어요?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무사 수행? 아, 돈이 많아서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しっかり 学びなさい. 갈까? 새끼가 200 이상, 기품 250, 새끼 200 이상. 이거 엄청 키워야 되네. 이거 말고 새끼 오르는 거 없나? 왜 번역을 새끼로 해놨어, 이상하게. 매력으로 해놓지. 오늘의 레슨은 今日までです. 자, しっかり 学びなさい. 번역을 새끼로 해놨어. 레슨은 今日までです. 계속 무도 고. 무도 고 고. 아, 겁나 안 오른다 진짜 새끼. 1씩 올라와. 3. 엄청 안 오르는데? 이거 5 써야겠는데? 50에 스트레스는 얼마 안 쌓였다 그래도. 맞아 이거? 너무 안 오른다. 새끼 오를만한 게. 아, 그거 할까요? 여관에서 일하면 새끼 오르는 걸 알고 있는데, 매력? 여관인가? 술집인가? 뭐 어디 있는데? 요직이 8원밖에 안 줘. 미용사가 24인데. 기타네. 今度は 誰に 会いたいのだ? 왕비 만날 수 있나? 誰だ? 王子様, お目通りかない. 교회地獄にございます. 마, 可愛らしいこと. 一緒にお茶でも飲みましょう. 끝났네. 強さや美しさはいつかは枯れるもの。女の子は気立てのいいのが一番ですよ。 1. 겨우 1 올라? 무도밖에 없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하이. 공부만 해라.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네가 돈 번 돈으로. 아, 나 겨울옷 입어야 되는데. 자, 알아서 입겠지. 빨리 学びなさい. 몇 살에 니냐고? 18살? 스트레스는 다음에 올려줘. 빨리 올려라 새끼 좀. 일단 스탯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올리 하고 싶은 거 하죠. 스탯 금방 맞추겠는데? 지금 장군이 제일 인맥이 많이 올라? 그럼 다른 애들 만날 필요 없나? 그래, 이 돈으로 드레스 사서 입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드레스는 뭐 후반에 입으면 되지 뭐. 4. 초급 수준은 끝났다. 중급으로 가야지. 야, 이거 뭐 100 채우기도 힘드네. 200인데 200 필요한데. 아, 장군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가기 싫은데. 옷 갈아입자. 겨울 옷으로. 근데 무사 수행도 한번 갈까? 맨날 이것만 하면 좋아. 아, 다음 달에 왕자 만나야 돼. 꼭 만나야 됩니다. 까먹은 끝장이야. 7번에 저장. 수행 한번 갈까요? 일단 성에 가서 인맥 좀 쌓고. 국왕 한번 만나고. 이제 공연도 만날 수 있네. 유사의 요조가 大きくなったな. 인맥 얼마나 오르나 보고 인맥 많이 오르는 거 계속 만나. 父は 素晴らしい 戦士であった. 父の 名に 恥じぬ 働きを 세요. 얼굴 좀 많이 줘. 인맥 3. 왕도 많이 오네. 3 정도면 뭐 왕 계속 만나면 되겠다. 무사 수행 갈게요. 스트레치 79라서 무사 수행 갔다가 どこにしますか? 북부 다리 좀 갑시다.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의사선생님 갔다가 무도 한번 하고 스케줄은 휴식 한번 하면 하이. 장군 시골났다고? 이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무기도 보호구도 소비시나이데 고 장군 만나도 되나? 뭐 위험하다매. 오야, 건방와. 건방와. 히토사라이와 살았다 고도 나 지방 끌고 간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소문이 있어. 뭐야, 겁주는 거야? 저 감수성 높으니까 이제 말 걸기로 되지 않을까요? 안 될라나? 그냥 숨읍시다. 아까 전에도 안 됐거든. 저 오른쪽 길은 뭘까? 저 오른쪽 사다리. 저희가 더 가깝지 않을까? 더욱더 패스트. 나니까 이루. 말 걸어볼까요? 얘 엑스밥인데? 말 걸어보자. 아이스브르게 말을 걸어봐. 슈루루? 아, 그냥 도망가는 거구나. 이제 된다. 이제 말 걸기 정도로는, 저 녀석 정도는 구슬릴 수 있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얼음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라. 갔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니카이루. 아, 늑대. 어떻게 할까? 숨을까? 말 걸까? 늑대까지 된다면 좋을 텐데. 늑대까지 될라나? 뚜랑! 그럴 것 같은데. 숨을까요? 숨자. 오케이. 검은 늑대는 좀 허접인데, 하얀 늑대가 잘 찾더라고. 아, 誰か 来るわ. 곤방와, こんな夜歩きは 危険だよ. 女の子の一人歩きは感心できんな. 알았어, 늑대 좀 잡어. 쟤는 뭘까? 쟤 공격하면 템주나?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주가 될 사람이야. 하얀 늑대다. 말 걸어볼까요? 숨을까요? 하얀 늑대는 숨어도 약간 50%의 확률로 걸리는 것 같더라고. 얘는 말 걸어질 수 있나? 숨는 게 최고? 숨어 제발. 아, 걸렸네요. 걸렸어. 도망치는 거, 이제 말 거는 거 남았거든? 도망치면 걸릴 것 같은데? 숨도 콤보? 숨티 안 되던데? 도망. 아, 역시 또 걸렸네요. 얘는 일단 걸리면은 도망 못 치더라고. 60 데미지. 어? 도망쳤다! 나이스. 중간에 도망칠 수도 있네. 굿. 잘했어, 선이야. 나니카이루. 제발. 아씨. 아, 또 걸렸네. 씨. 도망. 제발. 아싸려. 밑으로 떨어져야 돼. 어디서 떨어지는 거지, 대체? 어, 저기. 아, 여기다. 동방 외날검 공격 20 전투 20 먹은 거요? 이제 집에 어떻게 가? 나니카이루. 아, 가만히 있어도 걸리네 이거. 2,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긴 한데요. 팔아봐도 됩니다. 근데 20이라 그냥 깨는 게 나을 것 같아. 떨어지면 돼? 아씨 뭐야, 가만히 있어도 계속 걸려. 말 걸 수 없대요. 이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은 건 겁니까? 먹을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아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누가 来るわ. 오조산, 건니치와. 오츠카이카네. 바케모노니 쿠와레테모 시란조. 내 모르게 잡아먹게도 모른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아까 여기 길 있거든요? 여기 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안 가봤거든? 여기. 여기는 무슨 길일까? 어? 지름길인가 본데? 오케이. 여기잖아? 뭐야? 결국 돌아온 거였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아까 다리 건너가서 그쪽 끝에 뭐 있나 볼게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잘 숨는다, 잘 숨어. 아, 발견했어. 도망. 오케이, 도망 잘 치는데? 왜 이렇게 도망 잘 쳐? 나니카이루. 아, 무슨 나니카이루야, 씨. 말 걸어야 돼. 뿅. 며칠 남았죠? 무사수행? 일주일만 했는데? 그니까 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나니카이루. 나니카이루. 무조건 발견하네 이거. 검은 놈은 잘 못 찾네. 나니카이루. 그만. 도망쳤다. 나니카이루. 저 밑에 뭐 있지 않을까요? 이제 북부는 다 뒤졌어. 도망친 데 성공. 저기만 안 가봤거든. 여기만. 나니카이루. 어? 옆인가 오른쪽인가? 길이 두 개네. 무신의 길. 무신의 길이 뭐죠? 어, 폭탄 먹었다. 100원. 오른쪽으로 가야 집이 나와. 어떻게 위로 갈까? 무신이 뭐야? 덕후 시켰다. 좋은 게 생겼다. 아, 이거 잡을 수 있을 때만 가는 건가? 폭 저기 상자 어디 있어? 상자. 검사 태 끝할 때 상자 나 하나 남았다는데. 상자나 먹고 가자. 나니까요. 여기 밑에 있으려나? 농장 노가다 한 다음에 전투 연습하면 싸움도 잘할 텐데, 그쵸? 어, 여기 있다 상자. 얼음의 조각. 600에 체력 10. 스트 10. 다 먹었다. 집에 가도 될 듯? 다 먹은 거 맞죠? 여기 제일 처음 시작 아닌가? 誰か 来るわ. 곤방와 こんな 夜歩きは 危険だよ. 무시. 집에 가야 되나 이제. 맞다. この頃の 若い 女と 来たら. 나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誰か 来るわ. 곤방와 こんな 夜歩きは 危険だよ. 化け物に 食われても 知らんぞ. 뭐야 쟤. 선이의 모험은 끝났다. 완벽했다, 선이야. 자, 시카리 무나미나사이. 북부는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동부나 서부 가면 될 것 같아요. 새끼나 올리자, 새끼. 새끼 200, 기품 250. 今回の 레슨은 今日までです. 行ってきます. 검 장착해 놓자고. 오케이. 타다이마. 楽しかったわ. 검이 공격 20에 전투 20. 장착했고. 아, 여기에 장착이 되는 거군요. 목걸이도 장착할까? 이거 목걸이 가지고 있으면 되나? 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 보네. 1월 31일 시집 얼음의 조각. 이건 뭐지?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 본데. 야, 왕자. 아, 왕자 안 만나고 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기타네. 본도와 다른이 아이다. 야. 본토니 1월밖에 안 만나요네. 즐거운 한때를 보냈어요. 마타 라이넨. 10살 때부터 만났으니까 거의 한 8년을 만나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정이 들 수밖에 없지. 정 때문이라도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다. 감수성 205, 지금 기품이 149, 새끼가 92거든. 기품 250, 새끼 200, 그 다음에 업보가 100 이하에 도덕성 100 이상? 이었나? 계속 가면 된다. 이마가 왜 이렇게 넓냐고? 무슨 소리야.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무독.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도덕치 30 이상. 지금 여기서 기품이랑 매력만 올리면 그냥 바로 되겠는데? 야, 근데 버그가 없는데 뭔 버그가 있다는 거야? 그 봐, 버그는 걸린 사람만 걸리는 거라니까. 형은 버그를 피해가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안 걸리는 버그는 어? 걸리고 남들이 걸리는 버그는 피해간다고. 돈 좀 벌어야겠네. 돈이 없네. 벌써 다 썼어?
今回のレッスンは今日まで。3番手は乗らさあ、しっかり学びなさい。이거마지막도무돈데돈모자라겠는데새끼7今回のレッスンは今日までです중급하고있는건가지금しっかり学びなさい2일밖에못하겠다2、3일밖에今回のレッスンは今日までです授業料も払えないようでは将来は真っ暗ですよあなたは中級レベルは終わりです아진짜상급上級レベルにします상급이야벌써상급돈이야벌면되지말을막하시네스트레스46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돌려돌려다음수학제때또이득보고살쪄서비만되면매력이매달마다20떨어진다고요아그래요45kg라150에45kg면완전연예인몸매아니야이働きぶりだったわよ今回は特別にお給料を加味言って150에45면연예인이지맞다성을안갖네인맥계속꾸준히쌓아줘야돼이름이왜손이냐고요今回の給料だよ그냥지었는데용도は失敗しないようにね용도는아니고요行ってきます그래마른거지보면여러분연예인프로필보면은뭐키가뭐165에막어 40kg 뭐43kg 막45kg인데다구랍니다그런수가없어완전뼈야뼈어약간굴어야지뭐연예인들정말말르냐아니면그렇게나올수가없어뻥입니다신야이나루유샤뼈밖에없는거야どこに記録しますか6번에다기록마치가이나쿠기록しましたよ150에45면굉장히지극히정상이고그렇게찐것도아니잖아완전평범하거든旦那様、お嬢様の健康管理はどういった方針でいきましょうか。その方針だと月々の食費は10ゴールドで済みます。少し健康にはかしこまりました。来月からそういたします。이건게임이니까。이건게임이니까。来たね。今度は誰に会いたいのだ。다만났으니까이제누굴장군을만나면제일많이오르긴하는데장군좀위험하다했어후궁이라도만나면미쳤지かわいい子おいで王様も年だし毎日が退屈で死にそうよいい話し上手な人に飢えてる부녀간이야기도좀하고私の身長って普通くらいよねお父さん이야기가효과가있나風の音って歌に似てると思わない바람소리마치음악같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분명바람의정령음유시인일거예요애가너무너무예술적으로키웠나샤코카이때난다가고아이도바깥감수성이너무뛰어난데너무뛰어나도문제야일하자하이스케줄은이금고하이스케줄은이금고입니다45계산만하고하이스케줄은이금고입니다고알바알바알바알바알바알바알바불쌍하다아빠가원하는공주가되기위해서돈도벌고배우기도배우고이런생활지칠거야저같으면은바로그냥와324골드돈많이주네옷은아마자동으로바뀔걸요집사가여름됐다고바꾸라고하면바꾸면되니까아빠랑도결혼할수있어요얘가그러니까금성신이보낸애라서아빠랑결혼엔딩도있을까行ってきます。ただいま。줄걸용돈45딱0을만들어야되는데스트레스돈이아직도없네4월30일아근데이거는윈도우판이라없을수도있겠다원래는있는데스케줄은組み込みます아빠랑결혼을하다니스케줄은組み込みます무사수에한번갈까요組み込みます아맞다성근데여러분인맥을올리면뭐가좋아요감이유이때아르미대와계주나노요인맥아주조금이던데아직다음달에성가고
상점에서 할인해줘? 아 그래? 방문 상점도? 풍류한사 팔로 안오지? 7일분 168 용돈 줘서 스트레스 다 깎아버리자. 이때기마스 영영 ただいま 楽しかった. 성을 한번 가서 기타네 今度は 誰に 제일 많이 오르나 근육이사 9강 왕이 3 대신 장군이 제일 많이 오르긴 한데 변태 같아 이 녀석. 젊은 여성과 말하는 걸 좋아해. 이런 놈이랑 말하면 안 돼. 봐봐 이상한 얘기하잖아. 여자가 어떻게 해야 남자가 기뻐할지 생각해보라고. 인맥을 왜 이렇게 많이 올라? 19나 오르네? 안 돼. 근데 쟤랑 만나지 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이상한 헛소리 하는데? 하이.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하이.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무도? 하이. 90원이야. 組み込みます. 무도 90원이야. 그러면 일주일에 아니 그러니까 10일에 900원이네 이거? 이건 살이 안 빠지냐는데? 감수성 너무 높은 거 아닌가? 300대였지. 今回は 특별히 오給料を 5割 마시で 払うわ. 神湯って ある意味では 芸術なのよ. 감수성 270. 이 働きぶりだったわよ. 스트레스 얼마 안 쌓였네 이제. 오給料を 5割 마시. 무도. しっかり学びなさい. 새끼 100 넘었다. 드디어 100 넘었어. 새끼가 7. 레슨도 좀 띄엄띄엄 해드라 봐. 맨날 하니까 안 올르더니. 여름옷 갈아입고. 성을 일단 가고. 기타네. 今度は 誰に 会いたいのだ. 분위기사 만나면 얼마나 오르나? 君のような 貴婦人ならいつでも歓君. 레디 としての 自覚を. 와 근위기사도 많이 오르네. 지금은 근위기사나 장군 이쪽 무도 계열이 좀 많이 오르나봐요. 아직도 농장 했던 그런 효율증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6월 30 1140원 일단 일을 한번 하고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무도 한번 하고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휴식 한번 하고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9월달만 믿는다 진짜. 돈 너무 딸린다. 지금 새끼 올리고 있는데 새끼는 200 언제 만들고 기품은 250 어떻게 만들지? 새끼 드럽게 안 오름. 새끼 아까 옷이 40원짜리가 40 오르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210까지만 오르면 돼. 아니 160까지만 올리면 돼. 자, しっかり学びなさい. 160까지만 올리면 돼. 새끼는 160까지 올리고 기품이 문제인데. 감성이 높으면은 가출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돈? 이때기마스. 다다이마. 今年の夏は 기록的な 猛暑です. 여름. でも お嬢様は 夏服ですから. よかった. 좋았다. 45. 7월 31일. 아, 너무 많이 든다. 하이. 용.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하이. 용.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하이. 휴식. 스케줄은 아 맞다. 성. 아 성 가야 되는데 잠깐만. 근위기사 갑시다. 근위기사. 今度は 誰に. 응? 이게 제일 많이 올라 지금. 君のような 장군이랑 비슷하게 올라. 君. 레디としての 自覚を 忘れない ようにね. 좋았다. 이거 할인 받는다고 하니까 없는 거보단 낫죠? 하이.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7월 31일이야.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우리 몸무게 한 1kg 늘었네. 왜 그렇지? 식비 30원에서 10원으로 줄였는데 살이 찌고 있어. 괜찮아. 아직 괜찮긴 한데 게임이라 좀 모르겠다. 게임에서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매력이 떨어진대. 새끼 힘들게 올렸는데 한번 갈 때마다 돈 엄청 드는데. 이 하타라키 부리 났다 와요. 今回は 특별히 부모는 일 안 합니다. 농사 출신인데 일은 안 해. 애가 일을 다 해. 훈련을 먼저 해야 일 실수를 안 한다고? 今回の給料だよ今度は失敗しないようにね. 용돈 한번 주죠. 行ってきます. 오케이. ただいま. 다른 걸로 바꿀 만한 거 있나? 이제 다음 달에 수학제네. 다른 걸로 바꿀 만한 일이 있나? 지금 새끼 100, 기쁨 딱 110만 올리면 되거든. 돈 드럽게 안 모여. 다음 달에 어차피 돈 주니까. 야, 감수성 299야. 미용사가 24 제일 많이 줘. 그 다음에 미장이. 미용사도 많이 해서 주는 건가? 기능 올리자고? 세이브 한번 하자 그래. 신하이나루 유샤 도코니 기록시마스카? 마치가이나쿠 기록시마시타요. 단나사마 오조사마노 캔코칸리와 도이타 호신데 이키마쇼카? 다이어트라. 아니야 지금 다이어트 하지마. 왜냐면 지금 갑자기 아프면은 저기 뭐야 지금 다음 달 수학제인데 수학제 못 나갈 수 있어. 기타네. 그래서 안됩니다. 콘도와 다레니아 와타시니 君のような貴婦人なら いつで... 君 レディーとしての自覚を忘れないようにね. 다이어트 일단 수학제 지나고 시키고요. 지금 최대한 무리를 시키면 안 돼. 수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 키 1cm 컸다.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우선 선생은 수학제 갔다 오고. 예술なのよ. 그만 보내라고? 아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은 벌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하타라키부리다타와요. 今回は特別に. 와 많이 준다. 300이었어. 거의 감수성 그 자체네. 다른 데 조금 준단 말이야. 상인으로 갈까? 이 하타라키부리다타와요. 今回は特別に. お給料は5割増しで払うわ。またおいで。行ってきます。 감수성 떨어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ただいま。楽しかったわ。旦那様、 수학제. お城から今年度分の報酬が届いております。 수학제 가서 연금 타고요. 근력은 상관없지. 그림 있는 걸로 내고. 今年も 芸術祭가 盛大に 挙行される. 豊かな 芸術は 国の 誇り. 내놔라 돈 내놔라. 国王陛下も 諸君の 作品. 素晴らしい. 王様に 見せたいね. 내놔. 나를 앞지를 사람은 없을 것이야. では 展示は 今日まで. 댄스도 이제 할 만한데. 오래より 審査に 入る. 厳正な 審査の 중에 댄스가 상급 반이거든. 銅の 3賞が 選ばれるのだ. では受賞者を発表する。銅賞の作品です。銅賞には国王陛下から奨励金800。ありがたき幸せ。続いて銀賞。銀賞の奨励金は1200ゴールドだ。ありがたき幸せ。さて今年の金賞は。この作品に決定。奨励金なんと4000ゴールド。光栄の二人でございます。ねえな。見事じゃ。これからも立派な作品を格外より。差額評価30。 좋았다. 6,000원. 旦那様お嬢様は今月誕生日を迎えられました。はい。ここは雑貨屋ですよ。 지금 없는 게 뭐죠? 시집이 없나? 뭐가 없지? 뭐라도 사줘야 되는데 겹쳐도 되나 이거? 똑같이 겹쳐도 되나요?